안녕하세요, 노랑점수함입니다. 아, 여기는 아라 인천 여객터미널 앞 주차장이고요. 오늘은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14분입니다. 아, 여기서 제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예술나루 레지던시라고 하는 이름의 지원을 받아서 작업실을 무료로 무상으로 이용을 했었고, 진행비도 1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각 작업을 꾸준히 진행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작품을 몇 점 만들었고, 그래서 지난 일요일까지 여기서 결과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식적으로 오늘이 종료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짐들 마저 정리하고 빼느라고 들러서 마무리 짓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기 좀 뭐해서 짤막하게 인상을 남깁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였냐면, 제가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인천 서구인데요. 인천 서구 문화재단에서 예술나루 레지던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1년에 두 번, 4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 작가 3명씩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선택할 때는 사실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여기에서 전각은 물론이고, 그 전통서예나 이쪽 분야 작가들은 한 번도 지원을 안 했던 건지 아니면 선발이 안 됐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넣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싶어서 지원을 했었는데, 저도 성격이 이런 거 지원을 할 때는 그냥 일찌감치 해버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모집 공고 나오는 거 보고 일찌감치 지원을 했는데, 처음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술나루 레지던시도 있고, 뭐 임차료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창작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 기억으로 아마 청년 지원 쪽이 2차 인터뷰로다가 대상자를 선발을 하는데, 그 인터뷰 대상자, 합격자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뷰 대상자 선정 공고를 저는 뭐로 판단, 뭐로 착각을 했었느냐면, 합격자 공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름이 없길래, 안 됐네,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3월 말쯤에 정식적으로 합격자 발표가 났었고,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왔죠.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쪽에 정말 문외한이었었던 게, 저는 레지던시라는 이름만을 듣고, 입주가 가능한, 입주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작업이 가능한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레지던시가 아니고, 그건 이제 별도로, 입주 작가라고 하는 명칭으로다가 불리고, 레지던시는 보통 작업할 수 있는 스튜디오나 작업실을 대여해주는 형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입주인 줄 알았습니다만, 입주가 아니었었고,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경인 아라뱃길, 그 인천 쪽 끝, 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바닷물하고 이 아라뱃길 여기하고 사이 막아놓은 서브 뭐라고 되지? 이렇게 댐도 있고,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저거 갖다가 뭐라고 부르던데, 어쨌든 간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문 개방할 때는 방송을 막 하더라고요. 간문 개방하니까 조심하세요 어쩌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한적하고, 사실 여기가 규모나 크기나 어떤 시설들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야 이렇게까지 한적해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적한데, 그게 이제 여기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작품을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좋죠. 네, 조용하고 분위기 좋고 한적하고. 그래서 전 여기 떠올릴 때마다 한적함, 느긋함, 여유로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좀 했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작업의 속도가 좀
더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식의 문화예술 쪽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더불어서 이제 또, 관련된 정보들도 좀 많이 좀 얻게 됐고, 사실 여기서 좀 저랑 같이 작업하셨던 분이 두 분이 더 있는데, 한 분은, 동양화를 기반으로 한 회화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작품이 되게 독특한 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캔버스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회화는. 근데 이분은 그 화선지를 이렇게, 캔버스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시고, 그래서 그림이 되게 독특해요. 제가 이 전시회 기간 동안에, 저는 셀프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다른 두 작가님들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 되게 독특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도예 작가님도 사실은 그분이 여기서 작품을 하시기 전까지 저는 도예 그러길래 그냥 단순히 뭐 꽃병 만들고 뭐 화분 만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거의 제 느낌으로는 그냥 설치 미술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어쨌든 4개월 동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가 이걸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니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인천문화재단에서 신흥중학교에서 레지던시 작가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회화 작가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별다른 지원사항은 없어요. 그냥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학교 내 유휴 공간을 작가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는데 기간이 길어요. 기간이 2년이나 돼서 2년 정도면 정말 여유롭게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뭐 물론 이제 학교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전시회를 하면서 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뭐 체험교실 같은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작업만 할 수 있고 거기도 특이한 게 외부인 출입이 금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외부인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는 학교 측에다가 미리 이야기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데요. 그래서 야, 작업에 집중하기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명 뽑는 건데 학교 측에서 이 전각이라고 하는 분야가 과연 학생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령 안 된다고 해도 사실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이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다. 어차피 시도하기 전에도 그건 안 되고 있었던 일이고 실패했다고 해도 안 되는 건 똑같다. 지금보다 나빠질 일은 없다. 다만 시도를 했다가 되면 그만큼 달라지고 좋아지고 발전하는 거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도 안 해볼 이유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해봤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그래도 인천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해서 경쟁률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명 뽑는데 됐어 이러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걸 테니까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 이 예술나루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서 4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 전시회도 결과전 한번 했고 그러면 이게 또 이력 써야 한 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제가 정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1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예술가라거나 뭐 아니면 작가라거나 이런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못했었는데 여기는 입주를 하고 나니까 전부 다 서로를 이제 작가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결과 전시회도 갖게 되고 작품이라는 걸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작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도 그래도 내가 전각 작가이구나 이것도 예술 분야이구나 라고 하는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4개월 동안 여기서 이렇게 허젓한 느낌으로 다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뭔가 되게 아쉬워서
짐 다 쌓아놓고 좀 계속 주변 어슬렁거리고 예, 두리번거리고 이러고 있다가 에이 영상이라도 한 편 찍고 가자 싶어서 좀 찍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 촬영 끝나면 참을구 집으로 가서 지금 뒤에 있는 짐들 다 갖다 올려놓고 그리고 사실 이제 영상 편집 작업할 것도 좀 많이 남아 있어서 편집 작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2년 동안 입주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학교 유휴 공간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뒤죠. 예, 한 달 정도 뒤에, 최종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통보가 갈 것이고, 그래서 되면 9월부터는 입주가 가능한 것 같아요. 9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24년 9월이니까 25년, 26년 8월까지 예,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아마 거기가 한 달에 10번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다 보니까 주말에는 또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아침 8시까지는 쓸 수 없고 이제 이런 제약상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어쨌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나름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올해는 저한테는 이 작품을 진행하는 이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전부 다 의미 있고 소중한 그리고 저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4개월 동안 아라인천 여객터미널 한쪽에 있는 예술나루 레지던시에서 정각작가로 작업했던 저의 소회를 밝히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